이번에 분들의 특징이 세상 만사가 술 마실 일이야. 건수가 돼. 뭐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그런데 술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술 마시지 않을 이유야.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서 안 먹어.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빠서 술 안 먹어. 그처럼 하려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다 미리 보면 되지. 새벽에 보니까 세 분이 6시에 많이 해보신 분이시죠? 네. 아, 장인분은 진짜 마음 먹게 달렸구나. 와, 이 높은 건물. 이게 또 송도의 새로운 뭐 아이콘? 엄청 높은데요? 몇십 층 되는. 전적으로 초록색. 재밌는 거, 제가 예약을 잘못했어요. 24일로 한 거야. 다른 일정이 있는데 24일로 했는데, 그때 그 호텔비가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어제 갔더니, 예약 잘못하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변경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5만원으로 쭉 떨어졌어요. 성수기는 아예 가격 자체가 바가지 문이 아니고, 성수기는 아예 요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걸 모르고, 새롭게. 수업하러 가셔야지. 아직 좀 안 됐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럼 네. 왕쌤 잠깐 와서. 예, 그럼 말씀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야, 인연이 참. 저분 일정 연습 때 제가 강사로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부산교육연구소. 근데 최선생하고 저의 참 아주 기이한 인연인데, 제가 3년을 부산교육연구소에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아침에 꼭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2시에 강의 시작해서 5시까지 3시간 강의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 그때는 지금처럼 체력이 좋지 않았어. 뻗어있지. 한 2박 3일 그냥 끙끙 앓아. 그러다가 3년째 그걸 하다가 이건 너무 단순 방법이다. 아니다. 그래서 일정 연습 받는 선생님들한테, 저분들한테 그랬어요. 누가 이 강의 대신해 주시고 계실까? 제가 강의 원고 다 드리고 강의 노하우를 다 했는데, 저 내년 다 놓을 거예요. 진짜 힘들어서 안 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불 왔잖아요. SRT가 짱이야. 2시간 반 만에 딱 구하고, 와! 2시간 반이면 서울부터 대전까지 들면 2시간 옛날에 급필 거니까 도와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럼 누군가 나서 주세요 그럴 때 처음으로 저에게 1호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17년쯤 전에. 그때 이제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다 드리는 거죠, 다. 그래서 지금은 저보다 반응이 더 좋아요. 대타가 홈런 친다고? 저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선생님 조사들 가입해서. 저는 그러면 종기는 그래도 저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침내도 그리고 대회로 공간이 있어서 요 안에서 운동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려고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방에서도 이렇게 복근 만들어 갖고 나오지만. 이게 앉아서 스쿼트. 예예. 예. 그러니까 운동하려고 큰 뜻이 중요하구나. 아침 식사. 아니, 아침 식사를 했는데 컵이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무슨 호텔이 커피가 없어? 편의점 내 말에 대면 이게 제 가방을 보니까 여기 맥심이 있는 거야. 얼마나 한 저도 와 신나는 거야. 그래서 끓여 먹고 콧노래 부르고 오늘 왔으니까 누워 있다가 네. 아 여기 말고도 더 아름다운 곳은 이기태. 이기태 코스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뱃속 안에 들겠다. 네, 저는 퇴임은 했고 이렇게 지방에서도 전국적으로 강의 요청이 있는데 그때 강의를 학교를 비우고 강의 다니는 게 별로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험체를 2018년도 하고 저 별로 안 피곤해 보이죠? 네. 워크와 라이프,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일과 여행, 삶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화는 하고 올려놓을 텐데 강점 찾기를 했고 저는 이제 경직에 35년을 했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제가 그 남녀공학 이런 데서는 남자가 남녀사가 워낙 적어요. 한 20%도 안 돼. 그래서 남자라는 이유로 생활주도를 많이 했죠. 근데 생활주도를 하다 보니까 말썽을 일으키는 소위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주로 영어 수업에서 상중하가 있으면 어느 반에 가장 많을까요? 하반에 제일 많아요. 애들이 그 맞서는 걸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해부터 작심하고 저는 하반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을 수업을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아, 처음에는 애들이 바본 줄 알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그래서 그 노하우를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려서 사실 아이의 강점은 누가 제일 빨리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담임도 물론 애쓰지만 배정고는 짱이지 애들이 13명밖에 안 된다. 야, 이거 못 받은 거예요. 13명이면 눈에 들어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게 16명, 4, 4, 16, 4명씩 4명만 있는데 13명이 완전 환상이지. 다 고마운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계속 고마운 걸 찾아내야 돼요. 13명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제 강의가 재미도 있지만 어머니들께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동안 찾아온 그 노하우를 정말 전해 드려서 평생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영어 교사 책도 썼고 번역도 하고 요거는 제가 번역한 훌륭한 요거는 한 거는 훌륭한 교사인데 훌륭한 엄마는 이렇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제가 강의를 갔더니 여기 플랜카드 붙여놨어. 학부모였잖아.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게 자랑이냐고. 자랑이 될 수는 없죠.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신 프로그램을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인생 공짜로 되는 게 없어. 독하게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시영 박사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상품으로 신거가 좋네. 중학교에도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절반 절반 있었고 제 첫 책들은 이런 책들이고 오늘 받으신 게 학부모 상담 책 있죠? 네. 거기 2장 오늘 어머님들이 그 중에서 1장은 1장부터 보시죠. 2장부터 보시면 제가 그동안 학부모님 연수를 13년 동안 했어요. 13년 동안 해온 내용들을 2장에다가 담았습니다. 네, 이론적인 얘기 한 줄도 없어요.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바뀔 거다. 세상이 바뀔 거다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2장, 그렇죠? 2장이 몇 쪽? 몇 쪽? 61쪽. 네, 네, 네. 61쪽. 61쪽 여기를 보시고 공감칭 사실 저 이 자녀에게 70쪽 자녀에게 칭찬할 것이 별로 없다고요? 이게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근데 우리 애는 뭘 잘하지 도대체? 그런 고민이 있으실 때 이것을 애가 우리 애가 왜 우울해 보이지? 이럴 때, 그럴 때 칭찬이 보약이다. 근데 오늘 강의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어머니들의 고민은 뭐냐면 칭찬할 게 없어. 아니 미워 죽겠는데 무슨 칭찬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노하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5쪽 85쪽은 이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 우리가 칭찬하라고 야단쳐야 될 때 칭찬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야단을 제대로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제대로 야단치는 법 여기 있습니다. 그 노하우. 그다음에 92쪽에 사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뭐냐? 아 퀴즈 상품 드리는 퀴즈 이런 상품 드릴게요. 자녀에게 세금 물리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증여 금액은 모두 몇 천? 몇 억? 5천만 원? 어떻게 하셨어? 아니, 야, 벌써 준비하고 계신 거야? 열심히다. 박수 주세요. 와, 5천이야. 아니, 바닷가에 가셔서 그런 거 쓰고 계시라고. 네. 아유, 재밌다고. 바닷가 쇼? 네, 옵니다, 이게. 네. 돈을 벌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는 거야. 네. 5천만 원. 근데 부부간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7천. 네? 7천. 찍어? 7천. 네? 또 한천. 아. 1억. 네. 부부간에 6억까지. 6억. 자, 비슷하니까.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6억. 근데 제가 이제 큰애가 9월에 결혼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증여, 이게 계속 간직한, 걔가 빈털터리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디딤돌이 있으면 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된 거예요. 5천까지는. 근데 그것도 주변에 또 물어봤지. 얘 부전이 물어봐야 되더라.
그 모임이 저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사 출신, 교사 출신 모임이는데 거기서 5천 줬다는 분도 있고 1억 5천까지 줬다는 분도 있어. 그 정도야. 저도 그 안에 어디서 절정 좀 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평생을 살고서 자식에게 물려줄 때 돈 뭐 5천에서 1억 5천 이 사이 그게 전부일까? 라는 그 회의감? 그것 말고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과감하게 좀 요즘 마음이 먹는 게 내 삶을 유산시켜주세요. 내 나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자. 이런 당돌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선 제가 처음으로 만나는 얘, 이 아이. 얘는 저는 공고에서 강의 수업을 교사를 시켰는데 긴 거는 수업 시작 중입니다. 끝나는 종은 짧아도 애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그 IQ라고 기억할 IQ는 어머니들 IQ 검사 안 해보셨죠? 중학교 때? 연식이 꽤 되셨네. 공부가서 아닌데 그때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은 안 했죠,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 해가지고 근데 IQ 70가 나와 내가 70은 IQ 돌고래가 70이다 이랬는데 얘는 돌고래네. 근데 전 걔를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반 고치는 건 잘해. 그때도 막 지 학교 안에 뭐 스피커 꽂아놓고 다 고치고. 근데 녀석한테 제가 참 농담으로 해야 고치는지 알던 이번에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얘가 120명 중에서 117등 하던데. 조금 오래도 115등까지 오르더라. 그럼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저는 바보인 줄 알았어. 근데 졸업하고 애들 사이에서 얘는 그렇지 않아. 언니들 계속 우리 애는 맨날 어울리고 다니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 애, 우리 애는 어울리는 거 좋아. 그런 애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거야. 이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맨날 놀러만 다니고 애들하고 싸돈 다닌다 이렇게 보는 관점과 우리 애는 뭘 해도 먹고 살겠군. 얘는 사업가도 기질이 있네. 엄마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얘 인생에 180도 사람이 달라져. 어머니께서 어떻게 봐주시지. 그들이 뭐 제일 먼저 얘가 저의 인생의 사고가 됐어요. 하도 시청 서울시청 시청 밑에 지하의 사무기기 전문회사에 취업을 하더니 제일 먼저 자기는 동기회 회장하고 제일 먼저 사장 됐어요. 저는 고이면 썩으니까 방학 때면 얘네들을 가서 좀 찾아봐요. 그럼 가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영업 실적을 잘해? 아, 저는요, 회사에 들어가면 절제 라인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키맨을 찾아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우,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다 달라. 지능이라면 다 달라. 우리 애는 좀 컴퓨터에 몰입되어 있다. 두 분, 세 분, 애가 어떤 데 몰입되어 있다? 저도 영상 보거나 간혹 피파 게임을 하고 게임? 네. 네. 게임도 하고 인간도 듣고. 인간도 듣고. 게임은 뭐? 요즘은 축구 게임이고. 축구? 네. 아, 남자들에게 축구란? 갑자기 이야기
남자들에게 축구를 하죠. 그래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남자들 축구 이야기. 군대 가서 축구하는 이야기. 저희 유튜브 축구 게임. 비슷하네. 배정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왜 여쭤보면 어머니들께서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학부모님들 특별교육 받는 거 혹시 아시나요? 특별교육 받아요. 안 받으면 300만 원 벌금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퀴즈를 냈는데 애가 무슨 게임을 한다는 건 아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전부 다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거 큰 차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고, 아니 저도 우리 아들 서든 어택 텐 칼질을 20시간, 칼질은 몇 시간에 얘고 팔이 안 떨어지냐? 이 녀석은 38명 중에 38등이거든. 우리 반에 특수반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37등이야. 근데 이런 게임에 몰입하고 ADHD라는 거 있어요. 네. 지우이 집중 안 되는 거, 우울한 애들, 이런 애들이 더 성적이 낮아요. 근데 얘가, 저도 이 아이를 보면서 담임으로서, 야, 그런 그 비교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나 담임이 예리한 눈을 가지고 애의 장점을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나중에 애들 들리는 소문에 얘가 소녀시대 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월인데 그때 들어가서 봤더니 이 조회수가 132만이야. 제가 블로그를 최근에 3년 전에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130이 안 됐어요. 그럼 얘는 블로그, 이미 파워 블로거였어요. 굉장한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역시 얘는 대인관 가치는 높고.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이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들이 10대 때, 고등학교 때 자라야 되는 게 키, 성적, 자존감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키? 난쟁이도 행복하게 살더라고. 제가 전학교에서 난쟁이라고 하나 그걸 생정신 외소증 키가 요만해요. 행정실 직원인데. 그런데 운전도 하고 당당하게 살아. 그늘진 게 없어. 성적은 성적. 얘가 이제 여기서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담임이라는 사람이 무능했다. 3월에 내가 알았으면 선생님도 나름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조회수를 빡빡 올려줬으면 한 인사분백만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학 수시에서 얘는 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특별전형이 가능해져요. 근데 또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어. 근데 머지않아서 내가 블로그를 접더라. 왜 접었어? 공부해야죠. 그 이제 뭐냐면 그 심리가 이래요. 인정받음입니다. 파워블로거, 파워블로거로 친구들한테 인정받았잖아요. 선생님한테 인정받았잖아요. 굳이 연연해 할 게 없는 거예요. 대학을 컴퓨터 관련 쪽 4년제는 못 가고 전문대학 가서 나름의 세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어머니하고 학부모님하고 제가 전화를 기분 나쁜 얘기는 전화 안 해. 그냥 내가 블로그를 접었다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어머니께. 근데 그 제가 살던 그때 면목보다 그 동네가 지금 간의 공업을 많이 하는. 그래서 뭐 기계 소리가 계속 들려. 뭐 재봉이든 그걸 하시면서 아, 네 선생님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애가 정말 공부를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이런 변화가 생겼네요.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긍정적인 태도를 느껴지면 아, 결국 애들에게 끝까지 힘이 되는 건 엄마의 따뜻한 시선이 언젠가 돌아오는 것을 예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얘기까지 좀 하고 오늘 프린트 한 장 나눠드리는 편지는 요 그림부터 먼저 이제 요 만화가 제 인생을 바꾼 기판입니다. 이게 94년도. 94년도. 예? 이게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진짜 손 하나도 깜빡. 잠도 안 자. 뭐가 세상에 원한이 있는지.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어. 담임이 뭐라 그러시는, 아, 교무실에 일하시다 저를 쓱 보시래. 아,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거 한마디 하고 그냥 자기 일 보셨어. 그 무슨 의미예요? 아, 신경 쓰지 마라. 걔 공부 돌때 가리다. 이런 얘기. 그런데 우연히 걔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좀 봐도 돼? 만화가 가득 차 있는데 예사롭죠.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의 결정적인 차이가 눈입니다.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 근데 얘는 캐릭터마다 눈이 다 달라. 이미 어느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제가 야, 너 교과서에 나오는 만화 좀 그려줄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이렇게 그려온 거예요. 아, 애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화이트를 지웠어요. 화이트를 지워가지고 나눠주고서 애들이 이걸 채워넣은 단어를. 근데 아, 얘네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고. 그때는 문과니까 나뉘어가지고 문과 애들은 정말 활발한 애들이야. 근데 걔들이 이거 품느라고 정신을 못 차.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애들이 어떤 애들은 시각, 눈이 열렸어. 시각이 열린 거야. 끄적끄적 되는 거야. 이러면 이거 특히 야, 넌 왜 일반고를 왔니? 차라리 하나는 애니메이션 보다. 애니메이션 보다 그러면 네가 정교 몇 등 하겠다. 왜? 그 잠깐만요. 개인정보가 자꾸 드러나서 메신저를 꺼야 될 것 같아요. 메신저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수학이 없습니다. 수학이 없고 이 정도 그림 실력이면 안 됩니다.
발을 좀 잘 택해야. 네. 근데 시각화 숫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 이 말은 이렇게 말. 얘는 뭐라 이게 무슨 영어 숙제가 왜 이러냐? 아이 선생님 영어 단어 하나 숨겨놨잖아요. 에이 무슨 단어 숨겨놨니? 여기 공룡이 멸종됐잖아요. 멸종이라는 단어를 숨겨놓고 평생의 유일한 수행평. 이런 애들이 이런 시각화시켜.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를 할 때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면을 보시면 추천서가 있어요. 즉 얘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업을 하는데 얘는 장래 희망이 미술 뭐 미술 미대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미대 가는 거면 미술 네가 표현 단어를 표현해 봐라. 그랬더니 처음엔 이렇게 그림판으로 오른쪽 보시면 문 좀 유치하죠 이따 이 당시는 트리 첫 수행평가에서는 조금 유치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는 빌 게이츠 이렇게 소묘 빌 게이츠 소묘를 이렇게 네, 잘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작품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마지막 작품이 근데 이게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에요. 자기가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육아대드 육아휴직인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청석이 밀고 애 생긴 데니까 얼굴 표정 보세요. 사갔어. 내가 그럼 써주지. 그래서 제가 영어 교사가 미대에 추천서 써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입학 사정 가는 데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 거에 최수생이 대가. 거기서 수행 평가 그런 거 하고. 이런 게 시간을 내가 수원대 미대 6명 뽑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추천서를 계속 칼날을 출력해서 보면 아마 그 대학에 또 올렸을 겁니다. 추천서에 이미지까지 넣었으니. 그런데 얘는 그러면 하죠. 시각학습자들은 그쪽으로 가도록 도와줘요. 얘는 옛날에 일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진이야 일진. 그래서 수업만 맨날 방황하고 점심시간이면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 나서 일진대 그 지단을 하려 지단하고 들어가서 수업시간에 또 수업 방황하고 이런데 근데 제가 우연히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역할이 엄마 아빠가 무엇을 봐줘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제가 지나가는데 저한테 휘는데 바람이 확 느껴지는 거야. 봐라 빠르네. 체육선생한테 가서 야 축구 체육선생 축구고 축구 또 선수 출신 야 얘 축구 좀 하면 안 되겠냐? 내가 지구력이 없어서 축구는 순발력부터 순발력이지만 한참을 달려야 되고 그래서 또 고민하는 거야. 담임의 역할이 거기고 부모의 역할이 거기고 그래서 얘가 순간적인 딱 한 순간의 파워가 있다. 그럼 이것에 어울리는 게 뭘까? 뭐 어떤 운동에 어울릴까? 네. 골프도. 근데 다행히 집에서 저는 어머니가
돈을 잘 버셔. 그때 무당을 하셨는데 그랜드 무당이죠. 한 달에 월수가 500이라고 그때 들었고 돈이 되잖아. 그 바로 골프 선수 등록해가지고 지금 얘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전 세계 투어 하러 다니더라. 동네 양아치 들 뻔한 얘기입니다. 담임과 부모가 합작해서 프로골프 애는 얼마나 좋겠어요. 수십이 이러고 다니는데 골프하고 다니는 거 오토바이 타가지고 산더라. 근데 양아치로 줄 것일까? 프로골퍼를 만들 것일까?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건 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는 제자 중에 남자애들이 미용기능사 안에 좀 있어요. 근데 미용기능사를 우리는 동네에 이렇게 미용사가 미용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건 뭐 스크럼 개나 소나 다 붙는 줄 알아. 근데 절대 두 명이 가면 몇 명, 두 명이 가면 열 명이 가면 다섯 명 못 붙어요. 미용사 다섯 명만 붙어. 제가 얘한테 우리 뭐 파워포인트를 최선생님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미용기능사 합격 수기가 두 아이가 미용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용기능사 체력이 상당해야 돼. 이게 다리 서서 하고 아니 손목 관절염이 이거 많이 하죠. 안전 문제도 있고. 근데 얘네들 재미나게 살자. 전혀. 오늘 ADHD 들어보셨어요? 네. ADHD의 특징은. 생각하고 달리 집중력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집중력을 옮기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한번 빠지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집중한다. 근데 ADHD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간을 줘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이게 밥이 되니 국이 되니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어요. 방법이 있지. 여행 갈 때도 하나뿐인 내 딴. 이거는 고3아인데 이 녀석은 수업에서 50분이면 50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45분 하고 5분 정도 쉬는 거 이런 건데 내가 그때마다 선생님 저거 나무젓가락 칼로 깎는 게 취미 생활인데요. 제가 이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는데 뭐 근데 칼 깎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얘는 지 스스로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ADHD예요.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뭔가? 그래서 그래 그럼 깎아라. 집에도 깎아놓은 거 있냐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이거 실제 목검이에요. 좋아요가 667명이야. 제가 올린 영상이 모두 7,000개인데 얘 이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많아. 24만회. 그리고 댓글 천국이야. 특히 초등학생들. 이 칼 사고 싶어서. 그렇다면 물론 얘는 점점 발전을 합니다. 하루하루 발전해서 컴퓨터 관련 공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제가 추천서도 써주고 또 자소서도 자기소개서도 제가 봐주고 그랬는데, 그러나 얘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직업을 삼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이런 거는 굳이 대로변에 상점이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집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진 찍어서. 여기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은 제가 만들어서 올려주고 조회수를 그러면 지독한 ADHD로 좀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는 애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애는 뭐가 성장할까요? 키, 성적, 자존감. 이게 이 자존감이라는 게 저는 참 신비로운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전이력, 다른 데로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최고야. 슈퍼갑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자존감이라는 게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뚫어. 막 사정없이 뚫어버려.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좀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그런 좀 더 실질적인 사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궁금하신 여기까지 오실 때는 뭔가 마음속에 좀 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 다른 것도 좋고. 그래서 질의응답하고 우리 최 선생님 이 11시 반에는 끝내주면 좋겠다. 몇 정도 서로 하시고. 근데 이게 지금 10시 46분입니다. 이게 평생 조직이 있다 보니까 45mm는 너무 귀여워. 저절로 넘었죠. 쉬시고 말 좀 드시고 책도 가져가시고.